마리 큐리의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모토 말 중에 운명을 바꿀 사람은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그 자신을 믿어주시고 우리 힘든 시기에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멜리에 루이스 역할을 맡은 서혜원입니다.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끝까지 저희 마리끼리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좋은 동료들, 언니, 오빠들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다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막공인데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답이 없어서 안 되나요?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 안녕. 저희 한 말씀씩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막내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연기와 위로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관객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마리큐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 백탄 역의 이상훈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공연은 이 공연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관객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과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제작진들 모두가 느꼈던 그 마음이 같아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중한 기억 잘 안고 저 어디 안 나가도 집에 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 이렌 역할을 맡은 배우 김하영입니다.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마리키리 하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연 때도 많이 울고 이렇게 정말 커튼콜 때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사실 울고 나면 지치기 마련인데 이 공연은 제가 실컷 울어도 항상 마음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믿고 저희 공연은 이제 끝나지만 오늘 받으셨던 작은 위로와 또 그 전에 공연을 보면서 느끼셨던 마음들 언젠가 꺼내보면서 꼭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는 꼭 마리키리 사면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사면 때는 제가 루벤을 꿈꾸고 있지만 양말을 안 신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즐겁게 우리 웃으면서 돌아갔으면 좋겠고 잘 기억하고 추억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리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열받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만큼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다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 퀴리라는 작품이 올라가기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과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퀴리 역의 박영수입니다. 저는 이 공연을 두 달 동안 하는 동안 정말 한 번은 멈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니 오히려 이 공연이 멈췄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고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정말 이 두 달 동안 정말 조금 정말 칼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정말 항상 공연하러 오는 길이 떨리기도 했었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오늘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누구 한 명이 또 아프진 않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이 공연의 무대에 섰었는데, 진짜 두 달 동안 정말 멈춤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는 모두가 이 공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제작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어떤 더 이런 힘든 시기가 아니어도 다시 이 공연은 여러분들 곁에 꼭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믿음 너무나도 확고히 새기고 오늘 맞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콤 스키 역을 맡은 이봉준입니다. 제가 저번 시즌에 너무 울면서 이렇게 소감을 말해서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안 울겠다고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많은 우리 배우분들이 우니까 안 울 수가 없었고, 사실 나중 양말 때문에 눈물이 좀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우리 영수 아빠 때문에 또 터졌고, 저희 많이 힘들었고 같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추님이 아까 저희 공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에르가 마리한테 과학을 왜 하냐고 물어본 것처럼, 공연을 왜 하냐라고 우리 팀 사람 몇 명에게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 질문을 관객한테도 던지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공연을 보러 오시냐, 이 시기에, 이 위험한 상황에. 근데 저희가 그거 여기 객석에 몇 명이 앉아 계시든 다 느끼거든요. 얼마나 저희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만큼 사랑을 더 이렇게 베푼 건 맞는지 아닌지 이런 후회도 되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주신 우리 라이브 식구들과 끝까지 힘내주신 우리 많은 스탭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배우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1월 3월까지 충무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뵐 때, 저희가 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울며 웃으며 얘기하며 안녕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땐 마스크 없이 만나요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또 이 여름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났는데, 여전히 시국이 변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너무나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어떨 때는 정말 문 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빛은 정말 저희 공연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눈빛이었던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리키리에서 마리키리를 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진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도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작품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주신 저희 라이브 식구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게는 뭐 감사하다는 말을 뭐 몇천 번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슴에 한켠에 그냥 알아주시기만 하기를 바랄 뿐이고요. 함께했던 동료들,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한 우리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초연부터 저희와 함께 진짜 열심히 만들어온 저희 배우들, 창작진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마리키리가
또 잊혀지지 않을 때쯤에 또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리키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똑같은 말을 충무에서도 했었거든요. 마리키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주시면 저희는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